이번 경기는요, 지금 피노키오님하고요, 예, 불철주야님하고의 경기고요. 예, 지금 색깔을 보시면은, 예, 지금 피노키오님이, 예, 지금 색깔이, 예, 그 티라노족을 선택했고요. 예, 지금 오히려, 예, 지금 로마님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르네요. 예, 상당히 멀티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예, 자원을 빨리 캐서 그런지 몰라도. 아, 그에 비해서 지금 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고테크로 상대하려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픽시가 있습니다. 예, 픽시를 통해서, 예, 지금 정찰하고 있네요. 어느 쪽으로 오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고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이럴듯할, 예, 교전은 벌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예, 멀티까지 했습니다. 예, 3룡이 멀티까지 먹고 있고요. 이제는, 예, 한번더 싸움이 일어나겠는데요. 예. 아, 예, 역시 지금 켄토스가 여러 마리 모였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면은, 예, 스프레쉬 데미지죠. 스프레쉬 데미지 주기 때문에 일렬로 서버리면은, 예, 상당히 유리한 경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롬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진영을, 예, 넓게 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엘프의 멀티를 따라하고 있고요. 지금, 예, 고급 유닛은, 예, 상당히 적은 편인데, 아, 예, 지금 여기도 비슷한 마나 스프레드라는 그런 기능 유닛이 있는데요. 이 유닛을 통해서, 예, 되게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이 쥬라기온 시즌2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식으로 그 사냥을 통해서, 예, 자기 레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RPG의 속성을 좀 섞은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게 소강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소강 상태를, 예, 없애기 위해서 뭐 이런 룰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근거리 유닛인 마소스죠. 예, 상당히 뛰어난 유닛인데요. 아, 지금 공중 공격력이, 공중 공격할 그런 유닛이 없습니다. 예, 그걸 확인하자마자, 예, 지금 드래곤을 뽑아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요. 예, 드래곤 같은 경우는 공격이 60이고요. 스프레쉬 데미지 때문에, 예. 아, 네, 지금 크리세스까지 있지만은, 예, 엘프의 한방 병력이죠. 예. 그린 엘프, 예, 레드 엘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 역시 지금 한방 병력 앞에는, 예, 거의 뭐 테란의, 예, 한방 러시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아, 풀토스의 한방 러시죠. 하이템플러, 드래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콘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지금 뭐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쪽까지 멀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 예, 지금 렉 걸렸네요, 여기까지입니다.